저 잠깐만 책이 떨어졌군요. 떨어뜨릴 책이 없는데요. 여기 이 책. 수업이 아주 고상하신데. 광화문에 한성여자대학 불문과 아가씨들과 얼커리 미팅을 하기로 한 거 아니가 저. 실제로 담배를 피울 거예요. 댁이 13번이신가요? 네, 제가 13번입니다. 예쁘게 생겼네요. 다음 정거장에서 잠깐 내려주시겠습니까? 여기선 좀 하기가 곤란한 얘기인데요. 내 말은 나의 마음속에 떡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바쁘시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. 너의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말해주시지.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만나겠지. 아니야, 인연이 아니라 꼭 만나줘야 되겠어. 언제로 할까? 비 오는 날로. 516 광장. 몇 시에? 오케이. 사랑하고 있다고. 길을 그렇게 기다려보긴 처음이었어. 어머, 그렇게 기다렸어? 기다리니까 더 안 오잖아. 우리만의 희망 찾아서 사랑스런 너의 꿈속에 언제나 달려가. 좋아하는 음악 들어보시겠어요? 이거 끝나면은 곧 보내지. 눈부신 여름 바닷가에 아침이 밝아. 사랑하는 혜빈씨, 며칠 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은 귀절을 읽었습니다.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으로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다. 언젠가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맬 때 그 오랫동안 전해오던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. 사랑이란 낯설게 느껴지지만 마주보는 눈 속에 있어. 사두었던 편지 봉투를 모조리 다 써버렸는데도 한 번도 답장이 없으니 웬일이신. 답장 꼭 주세요. 별거 없다는 엽서 한 장으로 이 요한나는 기뻐 날뛸 거예요. 너의 고운 저기